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3대장 플레이. 야. 상극 음식 플레이. 와. 서로 그게 있다는 거야. 아, 앵극에 S극이 아니라? 네.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런 음식 조합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24시간 동안 상극 음식만 먹는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첫 번째. 빵과 주스. 야. 빵과 주스가 안 어울려? 빵과 주스는. 그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이라 3대장의 상식왕 이재용조차도 좀 놀랐습니다. 이거. 아니, 호텔 조식 이런 데만 봐도 네. 빵 있고 주스 무조건 있어요. 그 영업정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는지 형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맞는지는 이제 제 상식으로 한번. 제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빵은 기본적으로 전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빵을 먹었을 때 사람의 치매인 아밀라아제 혹은 그 프티알렌이라고 합니다. 오. 그게 이제 녹말을 이제 엿땅으로 분해시킵니다. 분해를 시키는데 이게 이 산성과 만났을 경우에 약간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아, 주스가 산성이에요? 그렇죠. 아. 오렌지 주스는 이제 꽤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프티알렌은 약간의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 같은 거 먹을 때 소화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주스랑 같이 먹어서 그런 거였군요. 그쵸. 자기도 모르게 상극 먹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니까. 자, 그래서 오늘 굳이 근데 우리 상극 먹고 왜 하는 건가요? 아니, 몸에서 보여주는 네. 거죠. 과연 24시간 동안 먹었을 때 몸에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요거 뭐 하루 먹는다고 뭐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맛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먹어보시죠. 네. 주스 따라드릴까요? 네. 네. 전분이야 빵이. 전분이 섞여 있죠 아무래도. 지금 몇 시예요? 아, 2시 40분인데 전분은 2시 39분입니다. 아. 네. 드셔 봅시다. 예. 빵 종류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아, 요거 나왔네요. 요거 약간 포르투갈 마카오식 예, 에그타르트. 아, 예, 약간 여기 그을린 자국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먹어 봅시다. 오, 야, 좋고. 겨울이 하네. 맛있다. 야, 뭐야, 쫀득해, 이거. 자, 상극 먹어보시죠. 상극으로. 에이! 이거 플라시보 효과야, 그거는. 아, 근데 진짜로 약간 몸에서 신체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소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습관이 현대인들의 어떤 수명을 줄이고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 위장병 있는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유는 어때? 우유 맛있어.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우유는 콤프로스 말하면 맛있습니다. 설탕 넣어가지고. 버터와 팥의 조합, 그게 앙버터입니다. 앙버터 이제 앙금의 앙자죠? 아, 그거였어? 앙버터. 앙 뭐 버터 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난 감자 바게트. 감바? 감자도 이제 주성분이 다 그 전분. 그렇지, 감자 전분. 맛있어. 정말 제대로 맛있다. 상극이네 그게. 야, 빨리 한입 먹어 이거. 상극. 어우, 호텔 가면 보통 주스로 먹어요. 주스는 약간 뭔가 아침에 주스 약간. 맞아. 호텔 가면 저런 거 있어. 주스도 고급 주스 있지. 좀 이렇게 스퀴즈한 거. 그거 착즙해가지고 만든 거 그런 거 있어요. 국민대 빵집의 자랑 연유 바게트 아니야. 근데 연유가 그냥 연유가 아니고 뭐 섞었어. 약간 입자가 있어, 입자가. 연유. 맛있다. 입자가 어딨어, 이게? 뭐, 벗자가 있겠죠, 그러면. 입자가 없으면. 아, 살짝 소화 불량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뭔가요? 이거 그 갈릭 바게트. 아, 네. 맞아. 이게 감자 바게트. 먹어봐봐. 갈릭. 저랑 감바. 감바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감바스. 얘를 좀 잘라볼까? 문어? 뭐야 이거? 할라피뇨. 뭐라고 하던데? 아, 형 싫어하겠네 할라피뇨. 아, 이게 할라피뇨 들어있다 안에. 좀 이거 그럼 먹어보자. 홍차? 그냥 소시지 맛에 먹는 것 같아. 뭐지 이게? 꿀티. 저 할라피뇨 좋아해요. 나도. 아, 뭐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긴 한다 먹으면서도. 빵 자체가 약간 소화 잘 안 되냐? 안 되잖아.
거기다 그 소화불량 촉진제까지 같이 먹고 있어. 근데 음식도 이렇게 상극 있는 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다 보면 진짜 건강 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일 좋은 음식이 제철 음식을 먹는 거래요. 제철에 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제철 음식도 근데 상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철끼리도? 네. 그렇지. 이거 이제 제철. 네, 제철입니다. 소화불량? 좀 이상한데? 평소 스토리랑 좀 다른데? 빵이 유독 요새 뭐 우유나 뭐 이런 걸 같이 먹으면 좀 포만감이 좀 많이 들지 않아? 그렇죠? 그치, 왜 그런 거야? 이게 불어, 배에서 많이 먹으면? 채소 같은 것들이 먹으면 배에서 숨이 죽어. 네, 그래서 좀 덜 배부르고. 그리고 빵이 소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채소나 이제 과일 같은 거는 금방 내려가서 금방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근데 뭐 한식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빵이 더 배부르다는 소리 아니에요 형은? 그러니까 빵이 오래 걸린다고요. 채소랑 과일이 빨리 걸린다며. 한식도 오래 걸린다며. 빵이 왜냐면 밀가루. 내가 아는 게 밀가루밖에 없네. 넌 그냥 PTRN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없어. 식이섬유. 면 요리는? 면도 안 좋아. 면도 소화 잘 안 돼. 식이섬유가 없어, 밀가루에는. 그래서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이쪽이. 아, 이쪽 말고 이쪽입니다, 뒤쪽.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빵이나 밀가루 이런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안 좋대요, 소화에. 아, 그 차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거의 다 나왔어요. 수술 잡혔다는 걸 루머예요? 이상한 소문을 내세요. 야, 이거 확실히 상극이다, 이거. 에이, 이거 솔직히 이거 우리 알고 있어서 플라시보지. 나는 괜찮은데 그냥? 이거 솔직히 이거 상극 아니고 잘 맞는 조합이라고 했으면 와 이거 확실히 프레쉬한데? 막 이랬을걸? 아... 푸티알렌이랑 선생님이랑 만난 것 같아, 뱃속에서. 요동치고 있네 지금. 아 근데 그러면 네. 이 딸기잼에는 산성 없어요? 있겠는데? 이거 제품 자체가 그냥 완전 상극 먹방이네. 딸기는 산성이지. 그렇네. 멀만해요. 근데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건 모르는데 속이 편안하진 않다. 맞아. 빵이랑 빵 때문에 같아. 그래. 더부룩해. 상극 제대로 드셨습니다. 와. 일단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고 배도 부르고. 첫 번째 상극 그냥 예 그냥 빵빵하다 배가. 네. 소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제부터 느껴봐야 돼. 이제부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 끼니 재밌는 콘텐츠로. 그건 아니고요. 그게 할래? 네.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상극 메뉴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와. 자, 두 번째 상극 음식. 바로 라면과 탄산음료입니다. 와. 야, 근데 라면이랑 탄산은 잘 안 먹지, 사실. 솔직히 이건 잘 안 먹어. 근데 라면과 탄산은 굉장히 즐겁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질라탄이 그렇게 먹습니다. 맞네. 네. 라면과 탄산이 왜 상극이냐? 이게 왜 상극인가요? 그니까. 생각났다. 네. 아, 이 상극인 이유가 뭐냐면요. 네. 라면은 그 인산이라는 보고 읽으세요. 한번 속 시원하게 그냥 말해. 아, 오케이 가자. 라면과 탄산음료에 모두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성분이요. 몸속에 칼슘을 밖으로 배출하는 성질이 있어서 칼슘 결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에게 해롭다고 해서 사자성어로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네. 아, 맞아. 아까 제가 그 빵이 소화가 안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야, 네. 끝나 바로 찾았네. 제가 그 검색해보고 아, 제 말도 일리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정제된 밀가루엔 조금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밀가루의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맞아.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어떤 방해하는 그런 성분을 글루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글루텐이었어요, 결국에는. 정정보도 해드립니다. 네. 전 펩시 상극 갑니다. 잠시만요. 가기 전에 먹토나 한번 조지고 가실래? 아, 펩시도 맛있어요. 좋다. 나쁘진 않네요. 콜라 워낙 굉장히 그 포퓰러 하잖아요. 그래도 라면 먹을 때 뭐 드시는 분도 있을 거야 분명. 맞아. 칼슘. 근데 이건 그러면 다행히 뭐 소화불량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영양소 부족을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칼슘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지. 밸런스가 좀 맞는 거네. 우유. 그렇죠. 일단 컵라면하고 콜라 둘 다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건 그렇지.
저는 요 인산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저 젖산 운동을 하면 분비되죠. 근데 무슨 산이 있나요? 맛 좋은 산. 아. 확실히 근데 라면은 물 아니야 물? 그냥 시원한 물? 어 약간 맞아 라면은 물이랑 먹어. 완전 시원한 물이랑 먹는 건데 콜라 잘 안 끌린다 맞지? 이거는 맛도 상극? 맞아 인산이네. 근데 그 말은 즉슨 라면만 먹어도 좀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콜라만 먹어도 그렇고. 라면은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인산이 뭐야 이거? 그 주기율표에 하나 있어요. 인이라는 어떤 성분이. 아 이건 근데 말씀드려도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아 뭔가 근데 인은 주기율표 그 피일 것 같아. 피 맞죠? 아 약간 살짝 여기 본 거 봤어. 아 안 봤어. 아 저 중학교 때 그 과학 영재반이어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거 진짜. 오, 영재반이었어. 네. 잘 들으세요. 인산은 오산화인의 가수분해로 만들어진 산으로서 넓은 범주에서는 인산소산의 일종이고요. 영어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Phosphorus. 불어 아니야 불어? 사이시드. 컵라면 인산이라 쳐봐 그냥. 컵라면에서 나오는 산 나방은 누구 책임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아 컵라면에서 산 나방이 나왔다고 근데? 인산은 안 나와. 산 나방만 나왔대요. 관짝이 묻힐 때까지 모를 수도 있을 네. 사실이었어요. 괜히 인산. 우리가 알려줘가지고 괜히 찝찝하네. 컵라면 먹을 때 그래. 칼슘 빠지는 느낌. 인산 생각나고 괜히 칼슘 영양제 챙겨 드시고. 이거 봐봐 형은 지금 콜라 뜯지도 않았어. 아 이거 완전 인산으로 보여 그냥 이거 아예. 어 이건 좀 더부룩하다. 빵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어. 오 칼슘 빠져나간다. 어어어. 오. 컵라면 두 개씩 그냥 끝내버렸다. 아,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안 먹어. 아. 자 저희는 이로써 소화 불량 N 칼슘 결핍이라는 질환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오늘 한번 하룻밤 자보고 네. 다음날 또 먹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 한 개까지 먹어야 돼. 와 두 개 남았어. 총. 아 디저트까지 남았어. 두 개 남았어. 네, 맞아. 그리고 스포를 살짝 해드리자면요. 내일 디저트 드실 때는 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2일차 We back! 자, 세 번째 상극 음식 치맥! 와, 치맥이 상극이라고? 그니까 이거는 제가 왜 상극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맥주와 치킨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퓨린? 네. 그 퓨린이라는 성분이 잠으로게 하나요, 혹시? 그 퓨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 그 요산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아, 요산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요산이 쌓이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통풍이라는 질환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너가 잘하네. 네. 일단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무알콜로 가져왔습니다. 아싸, 나 요산 증가 안 한다. 근데 네. 이것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0.05%. 아, 무알콜이면 이 무에다가 이게 맥주를 부어먹으면 무알콜인가요? 냄새가 맥주인데? 오리로 만들긴 했을 거예요. 뭔가 막 머리 아플 것 같아 뭔가. 아 근데 이게 좀 심리적으로 커. 이거는 진짜 좀 맥주처럼 느껴지거든. 완전 맥주야 그냥. 너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지. 근데 이게 이제 상극 먹방인데 형만 그 퓨린에게서 자유로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도 퓨린 들어있대. 아 진짜?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아. 자 먹어볼게요 그럼 치킨도. 그 날이 새로 밝으면은 그 재충전됩니다 스킬이. 응. 견이하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치킨과 맥주는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살겠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맞아. 근데 이게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인스턴트스럽고 되게 몸에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도는 안 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또 있어요. 의외의 조합. 장어 복숭아. 야. 장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유기산이라는 것이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야, 장어랑 복숭아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더 있었어. 이거 의외야. 한식집 가면 많이 볼 수 있어. 시금치와 두부. 진짜? 시금치랑 두부. 아니 보통 시금치 약간 무칠 때 두부도 살짝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과 옥살산 옥살이를 좀 하다가 살다가 나온 옥살산. 화학 성분입니다. 두부에 칼슘이 만나면 수산 칼슘이 돼요. 화학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수산 칼슘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용성입니다. 불관용의 원칙을 합니다.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결석이 생깁니다. 결석이 생긴다고? 요로 결석? 그러면 자칫하다 정확을 먹을 수도 있고 퇴학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이와 당근. 에? 에? 오당? 홍차와 꿀. 에? 오이와 무. 오이와 무? 오무? 콩과 치즈. 어? 출처는 이제 YTN 사이언스입니다. 네, 저희가 퍼뜨린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네, 책임은 이제 YTN 사이언스 채널에 있습니다. 통풍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물이 이만큼 찬 거야, 무릎에 물이. 주사 꽂아가지고 빼냈어, 물을. 와. 바지가 안 올라가. 바지는 평상시 잘 안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이렇게 식습관이 이러다 보니까 통풍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따지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성하고 편두통이 있어요. 아 맞아요 형, 편두통. 저는 일주일에 세 번은 두통으로 오네요. 편두통은 근데 원인도 없다며? 현대의학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 저 요즘 최근에 이근님 저 Q&A 보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요즘 팔굽 안 해요. 저 복근 레그레이즈 90회 크런치 90회 하고 옵니다. 아침에 상쾌하더라고. 아 그래? 네. 그래 그렇게 운동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질병 앓고 사면은 제약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건강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또 그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좀 장난이 없습니다. 아 그래? 요거는 뭐 한 2-3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가끔마다 픽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혈관 막혀가 진짜로. 조금이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걷기라도 좀 하든가. 그래 형 걷지도 않잖아. 형 걷는 거 고작 해봐야 저기 주차장에서 여기 사무실 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저쪽 컴퓨터에서 요쪽 컴퓨터로 갈 때 형 지금까지 젊어서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언제라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전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쟁입니다. 형이 아프면 제가 아플 때보다 더 스트레스 쌓여요. 왜냐면 제가 자막을 또 다 써야 돼요 형까지. 너 수명 나눠줄 수 있어 나한테? 그건 좀 형님 포부가 크잖아요. 네. 이 친구는 국괴로할 친구예요. 또 시작이네. 야 근데 너 이번 심심먹방에 그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너 목소리를 냈잖아. 학생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개성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갑자기 진보 아니냐고. 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되게 중구난방이야. 우리나라에 오신 그게 문제야. 조선시대로부터 하여금 붕당정치의 폐해, 흑백논리. 그것이 문제야. 예를 들어 경제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를 펼 수 있고 사회에서 정치에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고 근데 문화체육계에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나는 이 논리를 가진다면 그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해봐가 안 돼. 이 세상을 하나의 사상으로 다스리기에 너무나 복잡한 사회야. 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이시네요. 관련 없나 그거랑? 네 신자유주의는 네, 조금 보수 쪽에 속하는 네, 논리입니다. 자 퓨린 섭취합시다. 이거는 상극먹방이 아니라 나랑 상극이야. 근데 알코올 오르는 느낌 안 들죠? 아 그건 안 드는데 아 맛이 없어. 후라이드는 확실히 비비큐야. 이번에 비비큐 또 떡상했잖아요. 광희 씨가 그거 내고왕. 내고왕 해가지고 그 내고왕에서 제가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2011학년도 수능 외국어 1등급으로서 내고는 이제 네고에이션의 약 그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네고시에이션. 아, 네. 자 바로 가져올까? 다음 디저트까지 그냥. 아 디저트까지 먹어버리자. 와. 다음 상극. 이건 지옥이야.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요걸 이제 미국식 발음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랑 뭐가 조합이 안 좋길래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드실 때 설탕 쳐드시잖아요. 설탕이랑 안 좋습니다. 에? 네, 설탕이랑 굉장히 안 좋아요. 토마토와 설탕이 왜 안 좋느냐? 그거는 이제 제 핸드폰을 찾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 어떤 토마토의 어떤 성분인데 그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탕이. 제가 알기로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거예요 아마. 아마잖아. 아니야. 얘 보고 왔어.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아 얘 집에, 집에서 다 보고 왔어 지금. 안 봤어. 아 100타 보고 왔다. 진짜. 설탕의 주성분인 자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당. 아, 자당? 예. 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 토마토. 설탕까지 한번 잘 뿌려주세요. 그 자당이 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자당이시잖아요. 자당 잘 모르세요. 아 이게 이름 바뀐 지 꽤 됐어요. 아 이름 바뀌었어? 네. 근데 이거 이 상태로 냉장고에 좀 더 넣어놔야 이렇게 오 설탕 흡수돼서 더 맛있다. 발효를 시켜. 그럼 밑에 좀 물도 차. 그 나중에 국물 먹으면 설탕물이야. 진짜 맛있어. 그냥 먹자 우리. 네. 자 토마토와 설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어. 맛있네. 아, 난 좀 두렵다. 아, 저는 솔직히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상극 먹방이지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야만 먹거든요. 아니 나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방울토마토 나와도 난 손바닥 다섯 대 맞으면서 남겼던 사람이야. 생토마토 진짜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다. 아니, 밑에 부분 설탕이 잘 안 쳐졌다. 응, 설탕 더 뿌려야 돼. 와, 그거 코막고 먹는다고? 토마토를? 코막고? 와! 와. 너무 좋아. 이거 프레시한데? 절여야겠다, 그냥. 와.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와. 먹어볼래? 토마토보다 설탕이 더 두꺼운 것 같아. 이렇게 먹을 일이야, 이게? 나한텐 근데 진짜 심할 수도 있지. 공감을 좀 해봐. 너 이렇게 공감 못하면 안 돼. 너 나중에 큰일 난다며. 야, 니 거기 가는 순간 바로 독재야, 그냥. 아니, 나는 케첩은 좋아하는데 이 토마토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토마토는 진짜 몸에서 거부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형?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 향이 너무 싫어. 향이 싫다고? 네가 해산물 못 먹는 거랑 비슷한가 보다. 솔직히 지금까지 네 개 조합에서는 이게 맛이 가장 좋다. 조합이 제일 좋아, 이게. 아우, 난 잘 먹었다. 굉장히 근데 저한테 소소하지만 역사적인 날이에요. 진짜로 10년 이상 됐어, 먹은 지. 자, 나무 위키 수정해주세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먹는다 했는데 목에 칼이 안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먹었어. 아, 근데 추가해야 돼요. 설탕을 토마토와 1:1 비율로 먹어야 돼요. 네. 아, 맞아. 야. 자, 그래서 전 이로써 소화 불량과 칼슘 결핍, 비타민 B 결핍, 거기다 통풍이란 질환까지 얻었습니다. 네. 야. 와, 이렇게 되지 마세요. 아, 맞다.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쾌변을 못했어요. 아, 소화불량? 저 15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야. 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것 같아. 어제 그 빵과 주스의 그 삼각 조합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좀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처럼 그냥 뭐 한 끼를 이렇게 먹는다고 네. 해서 네.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상극 음식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쇼. 토마토 마마다운!